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제공하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미래 산업의 핵심, 미래 산업의 기술의 집약체인 드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과기정통부가 5G 드론이나 DNA 플러스 드론 등 무인 이동체의 연구 개발 사업을 두 배나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발 빠르게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한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DNA라고 하는 건요, 이거 유전자가 아니라 데이터 뭐 네트워크 AI래요. 예.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는데 여러분 일단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공간 어떤 지각은요, 뭐 기본적으로 3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좌우 뭐 좌우 전후 상하 이렇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인간의 지각 경험은요, 완벽한 3차원은 아니죠. 뭐,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지상에 붙어서 땅에 붙어서 땅 표면에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아마 인지라든지 경험, 행동 반경은 완벽한 3차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2.5차원 정도 되는데, 그건 이러한 인간의 인지나 어떤 행동의 범위를 드론 같은 것은 무한히 확장시켜 줄수 있죠. 그렇죠? 3차원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요. 예. 그래서 보면 지금 드론 예시로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뭐 태양광 발전소를 점검한다든지 뭔가 점검하는 용도, 산불 같은 거 감시하는 용도라든지 이렇게 점검하는 용도. 이거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 빨리 체크할 수 있겠죠. 산불 같은 것을. 예,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 같은 거좀 움직여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예,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저도 드론이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은 장난감 같은 드론인데, 좀큰 드론을 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곤충 채집할 때, 나무 같은 거 확인할 때, 그런 거에 응용해 보려고 한번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 이런 것도 참 그거겠죠?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말고, 미래학자가 이야기하는 드론의 이제 활용 방법을 어떤 분이 192가지나, 제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는 것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이트가 뭐야, 퓨처 스피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분이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번역이 돼 있는 거라서 예, 그렇게 자연스러운 한국은 아닌데요. 한번 그래도 대충 알수 있으니까 한번 보죠. 지금 이런 곤충 드론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작은 이런 것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은 24가지의 범주를 통해서 192가지나 24개로 범주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24개의 범주에서 몇 가지씩 해가지고 192의 활용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 이거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실현되고 어떤 게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예측해 봅시다. 첫 번째는 조기 경보 시스템인데, 예, 그렇죠. 초기 경보 시스템이거든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주는 거예요. 지진 경보. 그렇죠. 지상에서 어떤 지진 탐지기 지하에서 오는 정보 말고 지상, 그다음 공중에서 보는 정보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센서. 허리케인 모니터링. 그렇죠. 이건 굉장히 유용하겠죠.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작은 센서 같은 거를 이렇게 허리케인 안에 집어넣어서 그 허리케인의 그 세력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죠. 토네이도, 우박, 눈사태 예방, 홍수, 쓰나미 예측. 그렇죠. 쓰나미도 해상에서 그 쓰나미가 오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거 가능할 테고, 산불 예방, 이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산불 예방, 실제로 이건 가장 응용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긴급 서비스, 응급 서비스. 그죠? 그래서 실종 아동 무인 항공기. 아, 이거 정말 예. 사냥개와 매우 흡사해서 아동의 냄새를 추적할 수 있다. 이거는 아동의 흔적, 예를 들어서 이 냄새는 진짜 그 말대로 냄새라는 게 아니라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 지상에서 보면은 어느 쪽에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찾을 수 있거나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온도 센서 드론은 눈사태에서 구조하는, 그쵸? 온도 센서, 적외선이라든지 이런 거요. 적외선. 이런 것들 보면은 적외선을 통해서 하얀 눈 속에서 잘 파묻혀 있어도
적외선을 감지해가지고 체온을 감지해서 사람을 구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곤충을 이렇게 죽이는 드론들, 막 그렇죠? 곤충 유사 유해 곤충 같은 거를 막 살충제 같은 걸 뿌려가지고, 그죠? 이게 재밌습니다. 곤충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벌한 말벌 집 같은 거, 그거 지금 인간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제거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드론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든지 하는 거, 그죠? 이런 거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밀렵 위협에 처한 동물을 추적하는 거야. 아, 이거 굉장히 유용하네요. 그래서 코뿔소 같은 거를, 그죠? 이렇게 추적하게 만들어서 또 그것을 노리는 사냥꾼들 이런 거를 이제 감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경고를 보낸다든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멸종 위기종을 이렇게 감시 보호하는 그런 거. 아, 진짜 그런 것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재밌습니다. 나중에는 멸종 위기 뭐 한 마리당 하나의 드론이 배치될지도 모르겠네요. 재밌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이런 아이디어. 야, 그 기술이 멸종 위기 동물을 살릴 정도가 된다면, 이건 좋은 기술이죠. 야,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무인 비행기, 이건 뭐입니까? 도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할 때마다 무인 항공기를 보내는 거다. 무슨 뭐 그거죠? 뭐 신고를 하면 뭘 한다든지 이런 건가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바로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뭔지 체크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감시에 쓰이기 시작하면 되게 그건 또좀 악효과겠네요. 그다음에 실종된 애완동물 무인 항공기, 예, 이것도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뉴스 리포팅 할 때도 이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죠. 뉴스 리포팅 사고 모니터링 할 때. 그리고 시간 경과 날씨 무인 항공기. 시간 경과를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태풍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거를 거의 모든 각도에서 찍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쓰나미 같은 게 만약에 왔다. 그러면 그런 것 위에서 찍을 수 있고. 시위 같은 것도 찍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뷰하는 드론. 와. 이제 뭐 기자가 직접 나가지 않고도 인터뷰를 띄어서 할수 있고, 그죠? 재밌다. 그다음에 대기질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실시간으로 통계를 해주는 무인 항공기. 그다음에 신속한 인터뷰 드론 뭐 이런 거죠. 탈의실 드론. 이거는 탈의실에서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뭐 옷을 입거나 벗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주요 승리, 그러니까 예서 NBA 같은 데서 누가 딱 승리했다 그럼 락커룸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탈의실이 아니라 락커룸이겠죠. 들어가서 선수들과 빠르게 인터뷰를 한다. 이제 선수들이 드론하고 인터뷰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토 드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배달.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배달, 그죠? 배달 드론 이렇게. 그래서 뭐 우체국 그런 것 드론, 그다음에 의료 처방. 이거는 긴급하게 빨리 의료를 처방해야 될때 드론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다음에 식료품 배달은 이미 사용 중이래요. 우편 패키지도 사용 중이고, 그다음에 예상 배송, 그죠? 그다음에 반품을 하는 무인 항공기. 옷이 저거다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그냥 거기서 반품하는 거예요. 자, 농산물 직송.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선함이 중요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연회 케이트링, 그다음에 순간적인 풍성한 장치. 뭐 그러니까 파티에다가 뭐를 이렇게 투입해 주는 뭐 이런 거. 아, 그 파티에서, 그쵸? 파티에서 예를 들어서 뭐그 샴페인 같은 걸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드론이 대신하는 거. 그다음에 비즈니스 활동, 건설 모니터링, 그다음에 위상 측량. 근데 이게 측량 공중에서 하면 얼마나 더 신속하고 정확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즉각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해서 그 리포팅을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거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적이겠네요.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력선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중에서 이런 촬영을 해가지고 열 센서 같은 거로 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금 효율적으로 전력이나 이런 게 전달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겠네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그다음에 해적을 공격하는 드론. 와, 민감한 제품 운송. 그 다음에 그 소방서 같은 데에서 이제 건물에서 열이 발생해서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것들. 그다음에 게임용 드론. 이거는 저거 VR 같은 것에서도 응용할 수 있고. 여러분 VR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하면 공중에서 마치 보는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3차원 체스 드론, 게임 드론은 이런 것들이 있다. 월드워크 워크래프트 인 스페이스, 증강현실 드론 게임은 2차원의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게임을 선보일 것이다. 3차원 보물찾기, 여러분. 야, 이걸 드론으로 보물 찾는 거예요. 특이한 장소에서 특이한 물체를 찾는다. 드론 마상시험. 그러니까 드론과 드론이 직접 이렇게 충돌시키는 거겠죠, 이거는. 와. 플라잉 드론 건 경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드론 레이싱, 그다음에 드론 장애물 코스, 드론 사냥 시즌 뭐 이런 드론 사냥 시즌 이거는 드론을 띄워놓고서 그거 아닌가요? 드론이 슉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총으로 맞춘다든지 센서가 있는 걸로 맞춘다든지 뭐 이런 건가?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드론은 이렇게 그죠? 자동으로 팔로우하고 촬영하는 것들. 그리고 우주 레이싱 카메라 드론 뭐 이런 거 우주에도 뭐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죠. 다음에 개인 트레이너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실제로 하고 있죠 이렇게 막뭐 이렇게 해서 조깅한다든지 할때 뒤에 이렇게 쫓아간다든지 이런 거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마라톤을 하고 뭐 러너 이런 거. 그다음에 야외 볼링 엔터테인먼트는 코미디언 드론 무작위로 코미디 공연을 한답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마술사 무인기, 아까 무작위로 마법 행동은 저기 예를 들어서 제 드론도 지금 장난감이긴 한데 무슨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막 롤링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론에서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요. 드론을 이제 마구잡이로 떼어내가지고 동시에 나와서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할때 스피커를 지금은 한 방향에서 앞에 무대에 설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관중석 쪽으로 띄워놓는 거지. 그쵸? 그다음에 드론 서커스, 그다음에 퍼포먼스 아트 스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드론으로 퍼포먼스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메가 사진 스티칭 경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이렇게 해서 수천 대의 드론이 동시에 이미지를 촬영을 해가지고, 입체적인 어떤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엔터테인먼트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고, 비디오 프로젝터로, 드론을 비디오 프로젝터로 사용한다든지, 별개로 다 가능하네. 그다음에 마케팅. 그러니까 그 대상 청중 앞에서 보도나 주차장 같은 순간적인 이미지나 광고를 투사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드론을 날려서 주차장 같은 데에다가 와가지고 프로젝트로 띄워서 광고를 하고 다시 날아가서 또 다른 데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참. 그다음에 잠재 광고는 벽이나 나무 표면에 아름답거나 예술적인 이미지를 투사한다. 재밌네요. 그것도 이거 한번 그렇게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드론 광고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핫스팟 이런 명소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거대한 3차원 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멀티미디어 현생하고 배너를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있고 식품 및 제품 샘플러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샘플 같은 거 작은 거를 아니면 탑재해가지고 제공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산포가 가능한 물건들, 광고를 위해서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군중을 끌어들이거나, 이런 거,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농업, 이것도 굉장히 활용성이 높아요. 실제로 지금, 드론으로 이거, 농약 뿌리고 막 그러죠? 인공 꿀벌, 수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유용하겠네. 드론이 씨를 뿌리는 거에서 위에서. 그다음 곤충을 모니터링 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비료 모니터링, 질병, 이것도 굉장히 유용해. 이거 진짜 드론은 농업에서 쓸게 엄청나겠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죠? 그 새가 자꾸 날아올 때 이거를 이제 위협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그 기온이 영하로 갈때 이런 감시해가지고 알려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으로 수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대단하네. 그 다음에 동물 방목 이런 것들은 다 그거죠. 문제점은 뭐알다할수 있고 경찰 드론 이것도 경찰에서도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추적을 할때 이거만큼 유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약물 스나이핑 뭐 이것도 쭉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웃 감시 발목 팔찌 그런데 이거 여러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꼭 이런 거 하면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스마트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집안에 뭐 프로젝트를 쏴준다든지 하는 거. 인공지능하고 결합해가지고 있죠. 청소하는 드론, 잔디 깎는 드론, 그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주택을 보완하는 드론, 그다음에 3D 프린터를 수리하는 무인 항공기래. 와, 이런 별거 다 있네요. 그다음에 부동산, 아, 부동산에서도 쓰일 수 있죠. 부동산의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그 전경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쭉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배수구 청소 같은 거할 때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서관 드론. 근데 도서관은 시끄럽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책을 분류한다든지 이런 거 AI 기술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딜리버리 해주는 거. 이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 이것도. 야, 진짜 드론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진짜 책의 판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쵸? 야, 저 같은 사람한테 저는 지금 장애 있잖아요. 좋은 책을 앉아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만큼, 야, 진짜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진짜 설레는 기술이네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원문 복사 서비스 같은 거, 그냥 기다리려면 일주일 걸리는데, 이거는 뭐 그냥 바로바로 대여가 되고 막 이런.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사 및 스파. 이거는 뭐,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 개발되겠죠. 역시, 군사 기술은 항상 앞서가니까, 그렇죠. 뭐, 미사일 발사, 폭탄 제거, 뭐, 여러 가지 쓰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헬스케어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대기의 질을 테스트하는 카나리아 드론, 미세먼지 같은 거 착한 카나리. 왜 카나리아를 쓰냐면요, 여러분 그죠? 그 유명하죠? 카나리아가 새인데 광산에 들어가면, 광산에 산소가 적으면 카나리아가 이렇게 뭐 카나리아가 울어서 그 위험을 알려준다고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뭐 건강을 모니터링 해주는 거, 그런 거 스킨케어 모니터도 있대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다음에 전염병을 모니터링하거나. 와, 이런 식의 드론도. 그다음에 교육용 드론.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요즘에 드론에다가 코딩을 해서 드론을 움직임을 조정하는 거, 이러한 것들도 지금 연구되고 있으니까 코딩. 그죠? 이런 거. 이런 거쓸수 있고요.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그다음 과학 및 발견. 그렇죠. 고고학 같은 데 이용할 수 있죠. 공중에서 봐서 에서 고분처럼 보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아래 뭐가 있는지 뭐 화석 같은 것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래 관찰, 조류 이동, 그죠? 산림 건강.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곤충이 사는 나무 같은 거 확인하는 데 쓰고 싶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해류, 그다음에 북극광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미래, 조금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와, 이거 멋있다. 이런 식으로 통근용 아니면은 진짜 그야말로 탑승할 수 있는 그러한 드론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로봇팔을 가진 거, 이런 거 산업 현장에서 쓰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위험한, 예를 들어서 핵물질 같은 거. 이런 거 옛날에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 썼었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끔찍한 건데. 드론 같은 거 쓰거나 하면 좋을 수 있겠죠. 체스 게임도 하고요. 팔 실험도 하고. 현실 왜곡 분야라고 되어 있네요. 참, 이거는 재밌습니다. 악취를 제거하거나, 또는 소음이 소음을 제거하거나, 예를 들어서, 소음이 발생했을 때, 역으로 그 소음을 상쇄시키는 소음을 또 내뿜어가지고, 그걸 상쇄시키거나 할수 있겠죠. 돋보기 드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색상 변경 드론, 뭐, 열대포 헤드 드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인 항공기, 개인, 플랜트 커뮤니케이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서 좀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더먼더먼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도시를 드론에 띄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아주 현실적인 것부터 조금 덜 현실적인 것까지 192개를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과연 드론의 기술이 이 192개 정도 되는 그런 기술 중에서 이제 얼마큼 실현될까 이런 거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상으로 서가산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